당장의 화려한 언변이나 포장에 능한 사람보다 멀리까지 묵직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 최고가 되고 싶다! 최고가 되기 위한 제1의 조건! 말씀하신 그 기본은 학교, 인턴, 신입교육 때 충분히 다졌습니다. 메타인지가 저기 진짜 태평양 바다 가운데 저기 심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너무 낮아.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거. 메타인지가 낮아서는 최고가 될 수가 없어요. 뼈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아무 말 대잔치 뼈 아 네! 오늘 완벽한 공부법 특강 제 9번째 시간 예, 9강! 맞습니다. 예. 오늘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 이제 챕터가 넘어갔죠? 그렇죠. 메타인지로? 오늘, 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강의의 제목은 최고가 되기 위한 제1의 조건! 메타인지! 입니다. 메타인지 얘기하기 전에 여기 선인장이 가짜입니다. 이게 가짜인데 김주현 팀장님이 너무 썰렁하다고 나는데 뭐 저는 썰렁한 뭐 이렇게 놓으니까 좋네요. 야, 좋네. 네, 이렇게 놓고 이게 저고 이게 고 작가님이에요. 그래서 죽여갖고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그래서 뭐 여기 뭐 선인장도 놓을 수 있고 다른 것도 놓을 수 있죠. 뭐 PPL도 놓을 수 있고 그렇죠. 예. 항상 기다리고 있다고. 왜냐면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 왜냐면 채널이 크면서 그럼요. 어차피 예. 자본주의로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큰아버지가 횟집을 오래 하셨어요. 여름 되면은 그 정가가 없고 식가만 있을 뿐입니다. 예? 또 이렇게 또 일찍 들어오시면 우리가 의리로 또 연결되니까 여기 또 선인장 대신 다른 게 들어와도 좋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금은 채널이 작아서 이제 뭐 그거를 정식적으로 안 말해주는데 채널이 조금 더 커지면은 저희 그 PPL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 윈윈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때 이제 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랑 함께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또 가보시죠. 예, 메타인지인데 저희가 그 EBS에서 나온 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위 수능 0.1% 그런 적 있나 없나? 저는 1%까지는 해봤어요. 모의고사. 진짜로? 모의고사로. 뭐야. 그럼요. 완전 의외인데? 네. 그래서 0. 내 주변에도 있었나? 걔 내 한 명 공부 잘하는 애 있었는데 0.1%는 모르겠고 0.1%라면은 뭐야 1000등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형이랑 저 때는 100만 명씩 시험 봤으니까 1000명, 1000등 안에 들어야 되네. 1000등 안에? 네. 없네. 내 등수도 막 숫자가 많았던 것 같아서. 과학고랑 일단 외고 이런데 거기 다 있는데 그러니까, 수능이. 그러니까 천등은 없네 네. 주변에. 그래서 그 친구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기억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 수능 0.1%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아이들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다음 평범한 아이들 모아놓고 단기 기억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의미 없는 단어들 보여준 다음에 그걸 특정 시간 동안 외우게 해가지고 그걸 다 발표하게 했어요. 했는데 당연히 0.1% 아이가 저도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예 이겼긴 했는데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겼다고 말하기는 힘들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 다큐멘터리 보면은 그 0.1% 수능 아이 중에 한 명은 약 살짝 충격을 먹어요. 아, 제가 이렇게 똑같을지 몰랐다 이거지. 왜냐면 자기 있는 기억력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자기 시험의 발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단기 기억 테스트를 하니까 이거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뭐 0.1% 아이들하고 그 나머지 일반 학생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단기 기억이니까 이제 답을 쓸 거잖아요. 답을 쓴 거 옆에다가 이 답이 맞았을 것 같은지 틀렸을 것 같은지 체크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쓴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체크하게 한 거죠. 그랬더니 예, 완전히 극명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일반인 학생 중에 자기가 몇 개 맞았을 것 같다라는 걸 정확하게 안 아이가 한 명이었고요. 0.1% 아이들은 한 명 빼고 다 알았습니다. 다 정확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문제를 푼 다음에 이 문제 푼 게 맞았는지 몰랐는지를 0.1% 아이와 그냥 일반 학생들과의 차이가 되게 극명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메타인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인지 과정의 인지라고 하는데 쉽게 풀었으면 이겁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거. 다시 말해서 자기 객관화를 잘 할 수 있는가. 근데 바로
상위 0.1% 아이들이 일반인 그 학생들과 아직 수능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극명하게 차이가 났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예,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그럼 뭐 메타인지 높은 게 실제로 그 0.1% 아이들한테 얼마큼 뭐가 영향을 주는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 뭐야? 좋아. 내가 뭘 맞았는지 뭘 틀렸는지는 알 수 있는 능력이 더 좋은 걸 알겠어. 0.1% 아이들이. 그게 얼마 무엇 때문에 좋은 건데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뭘 알고 뭘 어떤 걸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 주어진 자원의 배분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자원은 한정돼 있어요. 시간 자원이든 내 체력이든 뭐든지 한정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최고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거에 너무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되죠? 내가 모르는 거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0.1% 아이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일반 학생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쓰는데도 시간 배분이 달라지는 거죠. 시간 배분을 달리한다? 이게 뭐죠? 예, 전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0.1% 아이들과 그냥 일반 학생들과 차이가 뭐냐? 전략이 다릅니다. 즉, 공부법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 다큐멘터리에서는 0.1% 아이들이 한 공부법이 나오는데 되게 놀랍습니다. 놀랍게 어떻게 해요? 예, 우리 완공이 나온 거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우리는 이거를 공부하고 있었잖아? 그 친구들은 몸으로 하는 거야. 체감적으로 하는 거야. 체감적으로 하는 거야. 스스로 피드백을 하면서 베스트를 뽑아낸 게 그 주류 학계에서 인정하는 거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같은 걸 노력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예, 효율이 달라지는 거죠. 왜 이게 달라질 수 있었다? 예, 메타 인지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특히 달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장기 기억 전략이 되게 많이 달라요. 암기하는 게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기억편에 소개해드린 걸로 하고 몇 가지만 다른 거, 이 기억 말고 다른 거 설명해드리면 일단 상위 0.1% 아이들이 그 사교육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평균보다 훨씬 덜 받습니다. 덜 받고 인터뷰를 해봤더니 일반 학생 같은 경우는 학원을 그냥 다녀요. 그냥 습관적으로. 이 친구는 매우 전략적으로 다닙니다. 어떤 거? 스스로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 설명도 듣고 내가 했는데 내가 공부하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런 거 위주로 사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이해가 좋은 선생님이 특히 또 우리 그 1타 강사분들 같은 경우가 장점이 뭐죠? 설명 잘 하시잖아. 재밌잖아요. 아, 재밌잖아. 그러니까 내가 우리 선생님도 들었을 때 자체 이해가 안 가고 스스로도 이해가 안 가. 근데 1타 강사의 설명 들었더니 오, 이해가 되는 거야. 매일 효율적인 거죠. 그 이해가 안 되는 거 혼자 끙끙 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메타인지가 매우 높은 겁니다. 거기에 걸맞는 전략이 나온 거고 두 번째로는 이 0.1%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의 차이가 자기 공부하는 시간이 좀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업을 쭉 듣고 그 다음에도 자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또 수업을 듣는 거야.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억편에 하겠지만 여러분 강의 듣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지만 내 거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 그게 공부라고 생각해요. 진짜 공부는 자기가 직접 하는 스스로 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0.1% 아이들은 최대한 사활을 걸고 어떻게 한다? 자기가 혼자 하는 공부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도 전략적으로 받는 거예요. 왜냐면 오히려 그 학원 가는 게 자기 공부에 방해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놀랍게도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보시면 거기에 독일의 그 음악으로 영재에 있는 그런 학교가 나오거든요. 그 막 여러 가지 악기 다루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너가 생각했을 때 이 친구들은 이 독일에서 제일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너가 네 실력을 키우는데 베스트가 뭐냐? 어떤 거가 최고의 너한테 좋은 전략이냐? 그 선생님 강의냐? 뭐 함께 협조하는 거냐? 음악을 듣는 거냐? 압도적 1위가 뭐가 나오냐면 혼자 연습이에요. 혼자 연습. 거의 한결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뛰어난 아이들이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자기가 연습해보니까 최고가 뭐다? 어찌저찌 간에 결국 내가 혼자 연습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내 실력이 늘지가 않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캐치했기 때문에 당연히 선생님 피드백도 받고 뭐도 하고 뭐도 하지만 결국 그걸 종합해서 내가 직접
직접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학생들보다, 다른 라이벌보다 더 많은 시간에 자기가 혼자 연습하는 시간을 투여를 하는 거죠. 이런 전략이 나온 이유가 뭐다? 메타 엔지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메타 엔지가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제1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높은 메타 엔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신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부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도 너무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요. 아까 여러분 메타 엔지가 뭐라 그랬어요? 뭘 내가 뭘 알고 뭘 모르고 그거를 파악하고 있는 능력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할 때 똑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잘하고 어떤 일을 못하는지 알아야 장점을 살리는 자기가 습관이 있어야 되고, 단점은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떤 팀워크로 보완할 수 있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왜냐면 단점도 끌어올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내가 볼 때. 그거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당장 일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한테 끌어올릴 시간을 주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걸로 인건비를 받아야 되는데, 인건비를 받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완벽한 공부법 쓴 다음에 이 메타인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 것 같아요. 진짜 메타인지가 낫구나, 메타인지가 낫구나. 그래서 오늘 좀 색다른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최근에 뭐 제가 뭐 라이브 채팅 할 때가 라이브 채팅에 있었던 얘기예요. 라이브 채팅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원래 밤에 하는데 제가 요즘 바빠서 못 하는데 그 금요일 밤 라이브 방송? 네,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이지. 라이브 방송에서 그 채팅으로 어떤 라이브 채팅 어떻게 하나 해서 나도 참여하려고 그랬는데. 그 채팅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따로 무슨 나 무슨 채팅이 따로 있는 줄 알았지. 그 라이브 채팅에 그 사람이 쓴 거예요. 그 채팅으로. 채팅으로. 그러니까 나는 방송을 하고 이제 그분 채팅으로 쓴 건데 그분이 그거예요. 이제 내가 엄청 뭐라 그런 건 아니고 현실을 깨우쳐 드렸죠. 자기도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다는 거야.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나는 그거에 고민이 1도 없어요. 나는 메타인지가 높거든. 사회적 기업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체인지그라운드가 지금 사회적 예비기업이고 이제 심사 받으면 이제 사회적 기업이 되는데 사회적 기업이 되는데 그거 뭐냐, 우리가 뭐 딱히 막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서 우리가 그런 거기서 이제 뭐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충족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니 충족이 안 되면 일단은 사회적 예비기업이 안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예비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이 안 돼요. 그게 정부가 단계가 있는 단계가 거죠? 단계가 있는데 당연히 그건 100% 만족시켜야 되고 뭐 고용 측면이라든지 뭐 사회 환원 측면이 그런 게 좀 있어요. 옹이상은 잘하는데 그건 하는데, 그러면 이게 말이 사회적 기업인데 이걸 이제 하는 친구들 제가 많이 알게 됐어요. 저는 또 매정하잖아요. 냉정하고. 그래서 이게 비영리가 사단법인이 아니고 영리죠? 영리예요. 완전 영리예요. 여러분 사회적 기업은. 그럼 영리기업의 핵심은 이 영업이익을 내는 거예요. 매출만 내도 안 되고 영업이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직원 월급이 나가고 자기도 거기서 돈 갖고 가면서 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듯이. 근데 여기가 진짜 내가 볼 때 이 사회적 기업 하는 데가 메타인지가 너무 낮아갖고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기업이 일단 뭔지 몰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뉴먼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에 가는 얘기인데 거기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유명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토론한 걸 이렇게 좀 나오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 한 유명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한 유명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저는 쩔이니까 진짜 우리나라 1등 벤처 캐피탈리스트 투자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자 이거예요. 자기는 그냥 소셜이란 말을 싫어하는데 사회적이라는 말을요. 일단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서 왜 그거 붙여갖고 잘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1년 안에 다 망했다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그분이 메타인지가, 그래서 그분은 메타인지가 높잖아요? 어때요? 그런 기업에 절대 투자를 안 해요, 그냥. 아예 할 마음도 없어요, 그냥. 그냥 아예 그런 게 왜 있는지도 모르겠대, 자기는. 영리기업은 영리기업이지 사회적 기업이 어딨냐고. 근데 저는 또 그분이랑 맥락은 조금 달라요. 왜? 우리가 적어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하면은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가 고민을 더 많이 해보는 거죠. 왜? 왜냐면은 기업이 영업이익이라는 게 많이 발생하면 여유가 생기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더 회사에 투자를 할까를 봤을 때 우리는 좀 더 공동체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는 거지. 우리는 다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튼 이 사회적 기업 하려는 친구들이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 뜻은 좋아요. 근데 우리 아까 우리 전 강연에서도 말했잖아요. 믿음은 좋아요. 근데 그 실천 강론들이 너무 허술하고 너무 터무니없어요. 그냥 절대 그걸로 본인 건사도 못하면서 그걸로 세상에 임팩트를 주겠다는 게 메타인지가 저기 진짜 태평양 바다 가운데 저기 심해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너무 낮아. 마그마 그 뚫고 지나가겠어. 내가 볼 때 진짜 멘틀 뚫고 지나가겠어. 마그마 만났어 메타인지. 그러니까 예? 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책 구조를 그냥 짠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 베셀러 강의에도 말씀드렸고 좋은 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책의 구조가 탄탄해야 돼요. 믿음을 가졌지만 메타인지가 떨어지면 망조에 망조. 이 사람은 진짜 허황된 꿈만 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회적 기업이 되게 좋은 케이스라니까요. 그 친구들이 마음이 나빠요? 착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하면서 내가 돈도 벌고 사회도 좋은 일 할 수 있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자기 혼돈감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거지. 절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냥 믿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뭐다? 예측할 수 없는데 대부분 예측하고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기업을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메타인지가 매우 떨어지는 거죠. 사회적 경험 아마 제가 알기로 99%가 일반 자영업은 5년에 10년에 90%가 망한다는 통계가 제일 강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뭐 좀 편차는 있으니까. 근데 저는 사회적 기업은 3년에 99%가 망한다가 맞는 통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왜냐면은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진짜 숭고한 일을 하고 싶으면 자기가 정말 강해야 되거든요. 제가 냉정해야 돼요. 냉정해. 그러니까 뭐 왜냐면은 고 작가님이 메타인지가 되게 높은 분이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제가 유튜브라서 이렇게 화면을 송출되는 걸로 봤을 때 되게 단호하고 어떤 면에서는 되게 독선적이고 되게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타협이 없고 그냥 불의할 뿐만 아니라 그냥 뭐 일반인 거 웬만한 거에 타협이 없고 그런 것처럼 보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러면 저는 메타인지가 만약에 높으면 그래 반성하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죠.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왜냐면 저는 피드백을 많이 봐요. 뭐 이런 건 수정을 해야겠다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내가 더 강하지 못해서 좀 슬퍼해요. 그거에 대해서. 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려는 게 뭐예요?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돈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제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신념은 충분한데 거기에 대한 실행력 아직도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고 작가님이 옆에서 찰싹 붙어서 보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막 독단적이고 막 타협을 막 안 하고 막 나만 독불 장군이고 그러면은 저랑 일을 했겠어요? 미친 새끼 꺼지라 그랬겠죠. 진짜. 예. 근데 고 작가님도 그래요. 오히려 저는 지금 떨어져 메타인지가 떨어졌던 게 뭐냐면 건강이에요. 건강. 아 내가 이 정도 하면은 내 몸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 옛날처럼 이겨낼 줄 알았는데 와르르르 무너진 게 그 건강에 대한 메타인지가 없어서 그러니까, 옛날 생각에 대한 그러니까 뭐가요? 전략이 약간 틀렸던 거예요. 틀렸던 거예요. 솔직히 해서 알았으면은 그렇게 안 했지. 운동도 하면서 조금 뭐 이거 더 넘겼거나 이때 또 이렇게 생각했거나 전략이 달라졌겠지. 좋은 얘네. 제가 메타인지가 낮아서 잃은 게 건강이에요. 그 저도 제가 지금 왼쪽 어깨가 되게 안 좋거든요. 안 좋은 이유가 똑같아요. 메타인 떨어진 거야. 제가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저는 어렸을 때 약골이지만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해가지고 웬만하면 이렇게 약골처럼 보이지만 약골처럼 보이지만 잘 아프지가 않아요. 아프지가 않고 아무튼 달리기도 되게 잘하고 아 근데 갑자기 내가 온몸이 아파. 온몸이 지금 왼쪽 어깨부터 내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아픔이 있는 거예요. 메타인지 떨어진 거야. 내가 지금 내 나이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더욱더 아파. 여러분 아프면 또 일할 때 데미지를 입어요. 그럼요. 신경이 쓰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저는 뭐 나름 메타인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많은 사람들을 좀 바꿔보고 싶거든요. 그 많은 사람을 바꿔서 좀 이렇게 새로운 문화? 진짜 거의 그냥 개개인의 어떤 성장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의 성장을 보는 게 제 꿈이에요. 꿈. 그러려면 저는 거기에 대한 메타인지가 뭐예요?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돈도 훨씬 많이 벌어야 돼요. 왜? 일단은 제가 가난하면은 어떻게 여러분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내 딸도 먹여 살리고 나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못하면서 무슨 여러분 걱정? 그거 뻥이에요. 예? 제가 기부 영수증을 아직 뭐 1년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못 끊어요. 그냥 기부한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더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그렇게 낼 여력은 안 돼요. 뭐 그 다음에 멘토링 프로젝트랑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과자 사주고 밥 사주고 하는데 한 돈 2,000만 원 써요. 그러면 제가 아직 제가 그냥 순수하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데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3,4천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3,4억씩 쓰고 싶죠. 능력만 되면. 근데 제가 그렇게 소득이 없는데 무슨 3,4억이 내 전부 소득인데 그게요. 예? 그러니까 더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300억, 3,000억을 벌면은 제가 쓰는 돈은 비슷해요. 뭐 제가 뭐 밥을 뭐 1억끼를 먹겠어요. 뭐 새끼 먹는 건 똑같은데 비싼 거 먹어봤자 뭐 거기서 거기지.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1,000억 벌면은 950억 막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메타인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작가로서의 삶도 충실히 살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그 옛날에는 고 작가님이랑 3년 전에 만났을 때 우리의 업의 90%가 이제 메타인지이게요. 왜냐면 전략 배분을 한다면 그러니까 리소스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전략을 짜야 되는 배분하기 위해서 저랑 고 작가님의 삶의 95%가 작가가 핵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 5에서 10%. 왜냐면 저희는 딱히 책을 이제 앞으로 한 두세 권? 뭐 여러분한테 꼭 써야 될 책 빼고는 딱히 쓸 마음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시간 여유가 나서 옛날에는 뭐였냐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맨날 내년에는 책을 어떻게 쓰겠다 그게 1순위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어저께도 전략 계획을 짜면서 내년의 계획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 무료 독서 커뮤니티를 슈퍼 울트라 활성화시킬 것인가. 진짜 이 독서 커뮤니티가 독서 커뮤니티를 이제 무료 독서 커뮤니티를 시작을 하고 빡독이랑 연계를 하고 이거를 뼈아대랑 연결을 시켜서 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기에 다가가기엔 인계점을 넣을 수 있을까? 이게 대단한 고민이에요. 원래는 무슨 책을 쓰자인데 그건 이제 후순위예요, 후순위. 이래서 보통은 어쨌거나 스페셜리스트 말고 대부분은 최고의 반열에 있는 사람 리더거든요. 리더는 얼마나 메타인지 높아지냐면 자기에 대한 메타인지가 높아야 될 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한 조직에 대한 메타인지가 매우 높아야 돼요. 아니 우리의 조직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거기 걸맞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뭐 개념이 없어가지고 두 가지예요. 우리 역량은 100인데 맨날 계획이 10, 20이야. 그러면 뭐 다 에너지 로스지 뭐. 근데 우리는 뭐 100인데 막 500, 1000씩 하는 거야. 아, 그러다 망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아마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안 나왔을 수 있는데 뼈아대에서 우리 PD님들이랑 특집으로 방송을 세 번이나 내 웅구까지 웅이사까지 네 명을 해봤는데 반응이 좋아갖고 그걸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에 왜냐면 체인지 식구들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 체인지 그라운드 이렇게 정규 방송처럼 평성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이제 신선한 거야. 우리 구독자분들은 막 우리 김 팀장도 나오고 웅이사도 나오고 신선한 거야. 근데 제가 오랜만에 그 방송을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다 그거예요. 그 위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위축에 대해서. 이제 김 팀장님이나 웅구나 내가 너무 독단적이고 말도 세게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방송을 세 개를 그때 고 작가님이 어디 가 계셔서 이제 제가 우리 PD랑 찍었는데 끝나고 이제 고 작가님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방송 준비를 거의 하질 않아요. 이제 완벽한 것보다 고 작가님이 준비를 다 하시고 저는 거기에 양념만 치는 거예요. 양념만. 그래서 양념만 치는 건데 제가 고 작가님이랑 방송을 하면 되게 편해요. 그냥 이미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메타인지가 되게 높아요. 내가 이 정도에서 만약에 고 작가님이 3000포로 빠질 것 같으면 확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조금 루즈한다 싶으면 확 끊어버리고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포인트가. 근데 내가 PD님들 세 분이랑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PD님들 그래도 졸도독이거든요. 되게 똑똑해요. 졸독? 졸독이에요, 졸독, 진짜. 근데 진짜 똑똑한데, 내가 그래도 뭐랄까, 그냥 일상 일은 괜찮았는데, 이 컨텐츠는 하나 제작해볼게 경험이 없잖아, 이거에 대해서. 아웃풋 중심으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 다, 넷 다 너무 횡설수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횡설수설을 많이 해. 그래서, 제가 이거 이 컨텐츠를 체인지 그라운드로 옮기면서 더 많은 PD들을 참여시키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하면 할수록 더 우리 친구들이 똑똑해지겠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까 고 작가님 말한 거 이 조직에 대한 메타인지가 제가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그냥 다 졸독인 줄 알았는데 방송을 해보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영역이 달랐으니까 그 다음에 생각보다 정리가 되게 안 돼 있어요. 왜냐면 그걸 준비를 해온 거란 말이야 그거를. 나름 다 그 친구들은 다 막 이틀 하루 이렇게 준비를 해온 건데 너무 횡설수설을 많이 하는 거 생각보다. 예? 그래서 더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더 연습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친구들이 컨텐츠도 더 잘 만들 뿐만 아니라 컨텐츠 잘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일도 똑똑해진 게 일도 잘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좋은 컨텐츠가 나오면 어떻게 그게 선순환이거든요. 이게 결국에는요. 일 잘하면 즐겁고 즐거우면 좋은 컨텐츠 만들고 좋은 컨텐츠 만하면 또 일 잘하고 이렇게 선순환에 가는데 결국에 뭐만 그 혜택은 우리 뼈독자분들이 고스란히 우리 체인지그라운드 구독자분들이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왜? 요즘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책만큼 유튜브에 대한 시청 소비도 많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삼아서 여러분이 자기 운영감도 생길 수도 있고 메타인지 높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고 작가님 아까 제가 그 조직에 대한 메타인지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걸 꼭 말씀하시는 게 지금 리더분들이 많은데 그 리더는 자기의 메타인지 높아서 리더가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직에 대한 메타인지 높은 게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제가 옛날에 웅이사랑 저쪽 위치에서 그 팟캐스트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웅이사도 여전히 많이 성장을 했지만 웅이사도 진짜 많이 성장했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 여러분 성장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는데 웅이사는 요 짧은 구간에 있었고 저는 여기 있어 보니까 제가 알아지는 게 너무 많아 버려져 버렸어요. 진짜로 그래요? 네, 진짜로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고 알았어요. 아, 웅이사도 이제 이 구간에 결국엔 들어올 거예요. 근데 웅구도 갈 길이 멀구나 이제 그거랑. 우리 다음이 뭐냐면 메타인지 높이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얘기할 건데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준이를 가까이 본 사람 저잖아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제일 바뀐 인간 누구냐? 신영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뀐 정도가 지금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했어요. 그게 중요한 하나가 이제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조직 내에서는 영준이가 의사결정을 잘 내릴 수 있게끔 제가 도와줘야 돼요. 때로는 서포트 해주고 때로는 혹독하게 해주고 그게 핵심이 뭐냐면 얘 메타인지를 높이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계속 메타인지 높은 거. 너 메타인지 떨어졌다. 떨어졌다. 그러면 지식의 저주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렇지. 그래서 근데 얼마나 성장했냐면 요즘에 제가 조언 많이 들어요. 아 맞다. 네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되게 많이 해요. 되게 이게 선순환 되는 거죠. 네, 그럼요. 그러면 고 작가님도 더 강해지니까 더 올바른 조언을 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까 그게 되게 조직에 대한 메타인지가 지금 제가 강의 이렇게 하면서 지금 깨우침이 많이 당겨서 많이 얘기하는데 아 내가 우리 친구들 우리 웅이사부터 김팀장님부터 해갖고 내가 또 도와줘야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믿음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하겠다는 실천 의지도 갖고 동기도 강한 친구인데 그러면은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 강론에서는 되게 엄격해야 돼요. 거기다 대고 아유 우리 응구 잘한다. 우리 김팀장님 잘하네요. 그런 말 누가 못해요. 이미 나름 다 제가 말했잖아요. 못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나름 또 나름 실력자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력자에서 최고 실력자가 되려면은 진짜 뼈를 깎는 근데 솔직히 응? 우리 사랑하는 응이사님께서 메타인지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죠. 웅이사님은 대여섯 번 울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가장 지금 행복한 시기에 있어요. 오히려 옛날 팟캐스트 방송 보면은 여러분이 보면 웅이사가 주눅 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때는요. 그냥 그때 말을 많이 안 했으면 주눅까지는 안 들었었어요. 왜 그랬냐? 그때 웅이사가 메타인지가 되게 낮았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 방송 보면 내가 봐도 주눅이 들어있어요. 주눅이 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은 나 귀엽더라고요. 자기가 혼자 할 때는 되게 잘 됐는데 일단 요 환경이 바뀌고 제가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새로운 환경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눈치도 좀 보이고.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뭐 얘가 이사인데 그것도 못 이겨내면서 무슨 이사를 해요, 여러분. 예? 거기다가 아유, 우리 응구 아유, 우리 응구 뭐 당황스럽지? 그건 제가 미친 거. 제가 메타인지 나중에 회사 망치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랑 뭐 느슨한 관계도 정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 구독자분들 중에 저랑 좀 인연도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 뭐 장혜강 선생님이 제가 좋아하는 장혜강 선생님 김재현 팀장 강의 보고 너무 감동 받았다고 강연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런 분들은 저랑 직접적으로 만날 기회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더 엄격해요 제가. 왜냐면 조금 더 멀리 있으면 덜 엄격해요. 왜? 그때는 오히려 동기를 맥락을 또 아니까. 네, 맥락 그게 또 관계의 메타인지의 그렇죠. 맥락이라는 게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긍정적 피드백을 줘야죠. 네. 그러나 그 맥락 속에서 메타인지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명확하게 뼈를 때리는 그냥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엄격함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일단은 봐봐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쓴소리 하면은 미친 새끼 디스라이크나 먹어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막 미쳐갖고 따봉 눌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관계가 네. 친구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회사를 하고 있어요. 친구 관계는 좋게 좋게 평생 갈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랬었어. 옛날에 그랬었어. 맨 처음에. 근데 귀여움은 뭐야? 귀여움은 뭐야? 그냥 이거는 안 하면 망하는 거잖아. 제가 그랬잖아요. 사회적 게임 99%가 망한다니까요. 우리가 살아남는 1%가 되려면은 목숨 걸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난 뼈독자분들 관계도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막 맨날 좋대. 쓴소리 듣는데 막 좋대 막. 이상한 것 같아. 막 너무 막 사랑한데 변태인가 이분들이 다 그러기도 싶기도 하고 근데 왜냐면 벌써 여러분은 바뀌고 싶다는 의지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럼 난 그분들한테 더 많은 정보랑 고 작가님이랑 더 많은 어떤 뭐랄까 자극을 더 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 뭐 우리 예를 들어 멘토링 프로젝트 했던 친구들 우리한테 뭐 외주를 했던 친구들 더 가까워지면서 채용까지도 오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더 엄격해져. 옛날 우리 지금 우리 송 PD가 여기 찍고 있는데 송 PD 옛날에 멘토링 외주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만나서 좋은 얘기만 해주거든요. 막 회 막 제일 비싼 거 사주면서 그렇죠? 회 제일 비싼 거 사주면서 근데 직원이 되면 쓴 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돼. 왜? 이미 솔직히 상황은 더 좋아졌거든.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안정적이고 그러면 거기다 대고 계속 좋은 소리만 들을 수가 없다는 거. 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 이제는 나중에 우리가 여유가 맞으면 다큐멘터리도 찍어야 되고 더 임팩트 있는 영상을 많이 찍고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럼 거기다 대고 옛날에 외주자분 만날 때처럼 아 괜찮아 최선을 다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어 그럴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믿음을 줘야 되고 자기 효능을 줘야 되고 내 기대를 줘야 되지만 이제부터 이 친구들은 메타 인지를 올려주는 과정에 그렇죠, 들어온 거죠. 그렇죠. 아, 오늘 끝장나는데 그렇죠. 과연?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항상 다 중요하지만 믿음은 특히나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강의를 한번 쭉 보세요. 믿음할 때 제가 뭐라고 했죠? 무기력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약효가 가장 큰 건 뭐냐면 약간 무기력 상태, 할 수 없다는 상태, 바뀌지 않는 상태 이런 것들을 극복할 때 믿음이 진짜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근데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 최고가 되고 싶다. 그러면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메타인지가 무조건 필요한 거죠. 높으면 높을수록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가 낮아서는 최고가 될 수가 없어요. 아 우리 김주현 팀장님이 선임장 잘 갖다 놨네. 이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선임장. 그러면서 이게 탁 자르면 물나와서 이거 거기에 사막에 방랑자들에게 물을 주거든요. 헛소리 한번 찌르고. 잘 갖다 놨네. 이 메타인지가 엄청 높은 친구들이거든요. 이 사막에서 살아남기에. 이게 이 바늘이 된 거 아니에요? 뾰족하게 침처럼. 우리 뭐 식물학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저희가 이제 메타인지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책을 쓰면서 개인에 집중했었지만 쓰고 나서 2년 지나 보니까 아 이게 조직에도 그다음에 일에도 너무 적용이 많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 저희 딴 사람들 얘기 아니라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랑 우리 용의사님 우리 직원들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실질적 인간 관계에서 메타인지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일에서 메타인지란 좀 무엇인가 오늘 좀 얘기해봤는데 그럼 이제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놈의 메타인지 하는데 어떻게 하면 메타인지를 올릴 수 있냐? 그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메타인지를 올리는 방법 세 가지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메타인지를 이렇게 뿜뿜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좀 구체적 강론을 책에 나온 얘기 플러스 이제 또 실생활 얘기를 곁들여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타인지 편 첫 번째 편 그다음에 9강이었나 오늘이? 9강. 9강 여기서 마치면서 10강에서 더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